안 온다고 얘기를 했어. 뭐하지? 그냥 노래 같이 배워보고 자기의 단점이나 이런 거 고칠 수 있는 기회인 데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아 씨가 왔으면 좋을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자, 앉아, 앉아, 앉아. 여기 앉으면 되나요? 안 온다고 얘기를 했어. 약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. 난 솔직히 얘기하면 선곡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.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아마도 내가 바보 같아서 저렇게 해야 돼. 윤상 씨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그때 데이트에 왜 안 왔는지 빨리 물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형이 물어봐 그랬더니 네, 물어보세요. 그 규현이 자식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있잖아 계속. 아니 너무 답답한 게 우리 안 그래도 소심한 훈식 씨가 완전히 영혼이 이탈된 표정이더라고요 아까. 그 근데 보니까 약속해놨는데 안 왔다라는 건 정말 넌 아니다라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죄송하고 궁금해서 됐고요. 예. 아니 그런 대답을 원한 게 네. 아니야.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본인의 선택이니까. 얘기를 하자면 네. 오빠랑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노래를 같이 했고 데이트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또 다른 생각들 때문에 방해받는 게 별로라고 생각이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오빠한테 직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혼자 있는 오빠 당연히 생각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는 끝나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